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CPC컴퍼니에서 제작, 판매하는 글록 시리즈에 대한 리뷰예요. 오늘 리뷰는 CPC컴퍼니로부터 제품을 대여를 받아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작 제품을 리뷰할 수 있게 이렇게 제품을 대여해 주신 CPC컴퍼니 관계자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CPC컴퍼니에서 요번에 CPC컴퍼니 이름으로 판매하는 이 글록 시리즈는 어, 총 다섯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손에 있는 19X, 그리고 19GEM4. 어, 19GEM4 같은 경우는 뒤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NK27 모드1 기반으로 세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7GEM5. 전기형과 17 Gen5 후기형이 있습니다. 어, 요거의 구분은 슬라이드의 서레이션의 유무에 따라서 나뉘기 때문에 어,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어차피 기본 엔진은 동일하기 때문에 외형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c p c 컴퍼니 글록 45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죠. 모두 MOS 슬라이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MOS 슬라이드라는 무엇일까? 바로 모듈러 옵틱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들고 있죠. 이렇게 어, 뒤쪽에 별도의 아 어, m r 이라든지뭐 이런 마운트 필요 없이 슬라이더에 바로 장착되는 방식의 어, 형태의 제품을 MOS 슬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글록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제품은 CPC 컴퍼니 이름으로 어, 인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 이 제품에 대한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제품의 베이스는 VFC 글록 시리즈입니다. 나오는 라인업을 보면은 VFC 글록 17 젠5 시리즈 똑같죠. 전기형과 후기형 그리고 글록 45 그리고 지금 제 손에 들어 있는 19X 그리고 19 젠포까지 모두 VFC에서 나오는 글록이에요. 요 글록의 슬라이드 면을 이렇게 MOS 방식으로 가공을 하고 도색을 새로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기존의 개선판에 포함되어 있던 슬라이드 스토프 보강이라든지 또는 노즐 안에 있는 슬릭 밸브 기본적으로 교체가 되어 있고요. 어, 리콜 스프링 앞에 부싱이 플라스틱이지만 어, 이 제품은 스테인리스로 어, 개선이 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VFC 글록 같은 경우는 장기간 사용하면은 해머 하우징이 깨지는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머 하우징 안에 핀을 하나 더 추가해서 내구성을 강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CPC 컴퍼니에서 판매를 하고 있던 개성판 VFC 글록을 가지고 이렇게 재탄생시켰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느 정도 가공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KC 인증 자체가 VFC 글록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 CPC 글록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CPC 글록으로 KC 인증을 받고 판매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뭐 그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새끼 돼지를 수입해가지고 6개월간 국내에서 사육하다가 어, 그거를 판매할 때 국내산 돼지로 판매를 할수 있고 또 어, 우리나라가 옛날에 보면은 이런 부품들을 수입을 해서 재가공해서 판매를 할때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판매를 하잖아요. 어,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껍데기는 VFC 글록이지만 VFC 글록이 가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을 메꾸고 개선을 해서 그리고 또이 VFC 글록 같은 경우는 MOS 슬라이드 제품을 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직접 CNC 가공을 하고 재도장을 해서 이렇게 CPC 글록으로 만들었다는 거참 대단한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시행하기 힘든 이런 그 기획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제품 어, CPC 글록으로 그 캐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박스 옆에 보이는 이 박스 지금 보이는 이 박스도 어, VFC 글록 박스가 아닌 CPC 컴퍼니에서 자체 제작한 CPC 글록 박스로 이렇게 별도로 제작을 해서 어, 쉽게 얘기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 글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 과연 기존에 나오던 어, VFC의 기성품 글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저와 함께 어, 외부의 디자인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전에 CPC 개선판으로 많이 나왔던 모델과 동일하게 슬라이드 스토퍼가 이렇게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스토퍼 마모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리콜 스프링 앞서 설명드렸죠 리콜 스프링 부식 여시 스테인리스 재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vfc 글록을 많이 써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같은 경우는 vfc 글록이 지금 4자루 정도 있어요 19x 17 45 어, 그리고 또 하나가 17 젠포 였나 아무튼 저 스틸을 올린 제품들이 있는데 어, 이 제품들을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니까 노즐 안에 있는 슬릭 밸브가 안에 박혀가지고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그럴 때는 이제 슬그 노즐 앞쪽을 빼쫓탄 걸로 탁고 와서 튕겨 나가게끔 하는데 어, 그런 거를 어, 개선했던 슬릭 밸브, 옵션 슬릭 밸브를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죠. 헤머 하우징이 생각보다 약해요. VFC 글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슈팅 매치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헤머 하우징이 깨지는 증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여드릴게요. 제가 3년 전에 그 잠시만 이거 놓고 저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이 IPSC 그 코리아 국내 멤버 교육을 받을 때이 글록 그 VFC 글록 17 젠5 전기형이죠. 이 모델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비비탄 한 7,000발, 8,000발 넘어가니까 해머 하우징 한번 깨졌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했고 한만 발, 이만발 넘어갈 때 해머 하우징 한번더 깨졌어요. 그래서 두 번을 교체를 했는데 어, 이 해머 같은 경우는 해머 하우징 안에 핀을 꼽는 구멍과 요 뒤에 고정하는 구멍과 또 하나의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으로 충격이 강해서 그 부분에 크랙이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 CPC 글록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다 보강을 해서 완전 조립된 상태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핵심, 바로 이 슬라이드의. MOS 슬라이드 형태로 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RMR을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RMR을 장착을 하게 되면은 순정 리어사이트, 프론트사이트가 낮기 때문에 RMR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스틸 재질은 아니지만 메탈 재질의 이 하이사이트를 채택을 했고 루머스 축강 사이트를 기본적으로 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 불을 비췄을 때 야강 형태로 띄게 된다는 거. 어, 상당히 어, 괜찮은 옵션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축강 사이트 살라고 하면 7만 원, 8만 원 넘어가거든요. 최소가 싼 것도 그렇게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RMR을 사용 안할때 사용할 수 있게끔 노멀 플레이트도 한개 동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9X 그리고 10 19그 젬퍼 같은 경우는 19젠퍼 같은 경우는 MK27 모드 원 기반으로 베이스를 제공을 했고 어, 실총 고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 소음기를 장착할 수 있는 나사산 소음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음기 앞쪽에 이제 칼라 파트 역할을 하는 이 부분 이캡 어, 역시 실총의 그 MK27 모드 0이라든지 19X의 그 솜기 형태를 그대로 재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런 디테일 하나가 어, 제품의 퀄리티를 조금 더 높이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하부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vfc의 그 제품 그대로를 채택을 하고 있고 하부플레이트의 각인 같은 경우는 CPC 각인이 내장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제품은 vfc 글록이 아니고 cpc 글록이기 때문에 cpc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중 이런 것도 좀 리얼한 느낌을 좋아하는 유저들을 위해서 별도로 리얼한 각인 형태의 플레이트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고거는 유저가 장착을 해서 이렇게 리얼한 느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MOS 형태로 CNC 가공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 슬라이드도 전체 재도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블랙 색상의 모델들은 기존 순정과 비교해서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외형은. 근데 이 19X 같은 경우는 제가 19X 순정 슬라이드를 갖고 있는데 그 순정 슬라이드보다 살짝은 좀 진하다고 해야 되나? 어 세라코트 한 제가 19X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래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순정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더어 만족감도가 높은 색상으로 도색을 한것 같습니다. 이 점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좀 장점으로. 표현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 MOS 슬라이드 플레이트를 장착을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예전 모델들은 우리가 슬라이드 위에 어 RMR 마운트를 장착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제품 별도로 판매하는 RMR 슬라이드를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은 MOS 슬라이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뒤쪽 슬라이드를 분리해서 아래쪽 뒤에 리얼 나사를 하나를 풀게 되면은 바로 교체를 할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헤머 하우징을 뺀다든지 이런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동성 같은 경우는 제가 사격장에서 많이 사격 해보지는 못했어요 비비탄으로 탄창으로 치면은 한30 탄창 40 탄창을 돌아가면서 사격을 해봤는데 뭐 베이스 엔진이 vfc 그 엔진을 그대로 가져 있기 때문에 vfc 특유 vfc 를 샀을 때 제가 주로 마로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vfc 를 사용했을 때 끊어지는 딱딱 끊어지는 느낌반동 있지 않습니까? 탈딱 끊어지는 느낌의 반동.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표현을 좀 뭐라고 하지? 쫀득하다라고 해야 되나? 반동 자체가 쫀득하고 마루이 같은 경우는 부드러우면서도 약간은 스무스한 반동. 이거는 아 이거 제가 말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와닿지가 않는데 아무튼 VFC 특유의 그 반동이 있습니다. 킥킥 때리는 반동. 그 반동의 그런 느낌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여기서 제가 하나 조금 조금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순정 슬라이드를 MOS 형태로 뒤를 깎았단 말이에요. 깎았을 때 기화율이 저하되지 않을까? 왜냐면 노즐 윗부분에 헤머 하우징 아 헤머 하우징이 아니고 노즐 하우징이 깎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에어로스가 생긴다든지 가스로스가 생겨서 작동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테스트하는 동안은 전혀 그런 느낌도 없었고 탄속도 순정에 비해서 크게 변화되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어, 오히려 아래 말이 더 올라가고 이렇게 봤을 때좀더 멋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CPC 컴퍼니에서 이번에 기획해서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어, CPC 글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어, 저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협찬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 국내 업체에서 이렇게 이런 제품을 기획을 하고 직접 가공을 해서 어, 본인들 CPC 이름으로 캐시 인증을 받고 판매를 한다는 것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이렇게 지금 이 정도 퀄리티 이상의 어, 에어소프트건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손에 꼽죠. 뭐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GBLS사에서 뭐 콜트라든지 다스 그 전동건이고, 전동건을 만들어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퀄리티. 그리고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STS라는 회사에서 뭐, K 시리즈, 우리나라 소총을 만들어 팔고요. 어, 요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그거 외에는 실제로, 어, 본인들의 이름으로 인정을 받아서 판매하는 회사는 없는데, 어, CPC에서 VFC 베이스고 가공이 그렇게 많이 된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 기획을 해서 만들어 판다는 것 앞으로 이런 형태로 만들어 판다라고 하면은 어,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조금 더 우리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VFC의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닌 이건 제 욕심인가요 좀 이렇게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의 엔진을 가진 글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 행복회로를 한번 돌려볼게요. 예, 아마 제 후세의 에어소프트건을 즐기는 유저들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 제품이 가지고 가야 되는 숙제가 한 가지 있죠.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구성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 어, 왜냐면은 우리가 어, 자동차를 하면서 자동차 엔진을 튜닝하고 고 배기량으로 튜닝을 할 경우에 이 내구성이 어느 정도 버티는지는 캐시마크죠. 마찬가지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출시를 하고 고객들, 유저들의 레퍼런스가 많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할 때까지 버텨줄지에 대한 데이터 값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과연 이 제품이 내구성이 기존에 있는 글록과 동일한 내구성을 가지느냐. 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사용을 해볼 수 있으면은 해보면서 과연 내구성이 어느 정도 버텨줄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2만 발에서 3만 발 정도는 버텨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상당히 재미있는 제품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오리지널 회사가 하지 못한 거를 국내에 있는 업체가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어, 박수를 쳐드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업체에서도 대만이나 일본 못지 않는 에어소프트건을 만들어 팔수 있는 강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제품. 한줄 요약. 어, CPC 글록.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